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각이 2022년 11월 19일 새벽인데요. 새벽 중에서도 정말 제일 추워지는 시간대에 새벽인 것 같아요. 이제 새벽 5시가 15분도 안 남은 그런 시간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깊은 새벽에 영상을 찍고자 녹화 버튼을 누른 이유는요, 최대한 밝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이제 최근에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그냥 알고 싶어서 의뢰를 했고 상담을 해봤어요. 학부생 때도 학교에 있는 상담센터를 좀 다녔던 적도 있는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겪고 있었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을 못하고 끝냈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로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계속 내가 한 10년 넘게 이거를 못하고 있었어요. 길거리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닐 정도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대면 활동도 좀 돌아오고 있고, 움츠리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활동들도 좀 다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보고 싶었다. 지자체 마음건강센터를 찾아봤어요. 그것은 이제 기념품을 줘요. 뭐 이렇게 티슈도 주고, 이렇게 물티슈도 주고. 마음건강센터 가서 이제 막 휴지랑 물티슈를 이렇게 많이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뭐 상담을 하면서 뭐 울면서 상담을 한 적은 없고, 뭐 이것도 기념품 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시기가 시기니까 12구 참사 통합 심리 지원단 이것까지 돌리고 있더라고. 이 12구 참사 때문에 내가 상담을 한 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뭐 내 마음 일기 뭐 이런 것도 주더라고요. 뭐 그냥 뭐 안에 책 내용은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쓰는 거고, 어쩌다 보니 뭐 그냥 기념품 받은 거 리뷰를 먼저 시작하게 됐는데, 뭐 일단 오늘은 본론은 어쨌든 그래서 내가 상담을 했어요. 지자체의 마음건강센터니까 그래도 센터 안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금전적인 리스크를 최소화를 하면서 검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 해보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성인 행동평가척도 뭐 이거를 그래서 검사를 해봤어요. 이 프로파일이 여기 이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 점수들이 높더라고요. 뭐 이렇게 나와요. 뭐 문제행동 총점이 임상범위에 있다. 내재화척도 임상범위, 외연화척도 임상범위. 여기서 말하는 임상범위에 있다는 것은 점수가 좀 많이 높아서 이런 문제 행동 증후군이 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물론 점수가 높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DSM 진단 척도가 있어요, 요 뒤에. 근데 여기 요 DSM 진단 척도를 보니까 여기 항목에 ADHD 항목이 또 따로 있더라고.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DSM 진단 기준 문제 행동이 뭐 우울 문제, 불안 문제, 신체화 문제, 회피성 인격 문제, ADHD 준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DSM 진단 기준 문제 행동이 반사회성 인격 문제로 나타나고 있대요. 내가 반사회성? 이거는 사실 점수가 제일 낮긴 한데, 티점수가 제일 높은 거는 회피성 인격 문제기는 해요. 100분위로는 우울 문제, 불안 문제, 회피성 인격 문제, ADHD 이 네 가지 영역이 100분위로는 100점 만점을 찍어버린 거야. 내재화 문제, 외연화 문제 요 그래프가 불안 우울 점수가 T점수가 93점, 100분위 100점 만점, 위축 점수가 T점수는 82점인데 100분위 점수가 100점 만점이고, 사고 문제 T점수 84점인데 100분위 점수가 100점 만점, 주의 집중 문제가 T점수 94점인데 100분위 점수가 100점 만점이에요. 그 기타 문제가 T점수 87점인데 100분위 점수가 100점 만점. 뭐 이리 100분위 점수가 최상위인 게 왜 이리 많을까요? 어쨌든 내가 뭐 사회생활 하는데 뭐 문제는 없잖아요. 이 DSM 진단 척도에서 ADHD 관련 항목을 따로 체크를 해요. 잘 잊음, 주의 집중 문제, 가만히 있지 못함, 잘 다치거나 사고, 일 끝내기 어려움, 업무 수행 부진, 무계획, 안절 부자 못함, 세밀하지 못함,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내가 좀 의심했던 문제기는 해요.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사회성 인격 문제에 해당된 게 말다툼, 가족과 잘 못 지냄, 무단결근, 금전적 책임을 못 짐, 한 직장 유지하기 어려워. 한 직장 유지하기 어려운 게 사실 이것도 ADHD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왜 반사회성 인격 문제에 해당이 되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넘어가자. 적응척도 프로파일 보면요, 이것도 T점수 29점으로 임상범위래요. 그래서 보이는 적응척도가 직업과 관련된 문제고, 준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적응척도가 가족이라 나타나고 있네요. 이거 적응척도 프로파일은 또 점수가 낮을수록 임상범위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 배우자 연인 같은 경우는요, 내가 T점수가 마이너스 1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애인이 없어서. 젠장.
물질 사용 척도, 위기 문항 척도 프로파일이 있는데 물질 사용 총점이 정상범위래요. 위기 문항 점수가 T점수 73점으로 임상범위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또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범위네. 위기 문항 척도가 굉장히 상위 점수가 나왔고요. 상위 2%야. 백분위 점수 99. 위기 문항 척도 해당 문항 추가적으로 탐색해야 될 필요도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성인 행동 평가 척도 자기 보고 이거를 결과를 봤어요. ASR이라고 하나봐요. 그 성인 행동 평가 척도 검사를 해봤는데 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나 김승훈이라는 역사학자한테 성인 ADHD가 있구나 이런 결과를 알게 됐고요. 상담도 했는데 우리 지자체에 있는 병원에서 전문의 쌤들 중에서 시간이 되는 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아마 파견을 오시나 봐요. 병원 원장 쌤이랑 상담을 한 거죠. 병원에서 상담을 한 건 아니긴 한데 위탁 상담이지. 전문의가 써주신 거기는 한데 병원에서 쓴 게 아니라 정신의료기관 제출용이라고 나오더라고. 어릴 때부터 집중이 잘 안 돼서 혼난 경험이 잦았으며 현재도 몰입이 됐고 만성적인 피로감. 사실 나는 이 만성적인 피로감 이게 제일 심했거든. 무력감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정신건강의학과적 검사 및 치료 필요성을 설명한. 이게 정신건강의학과는 뜯어볼 순 없잖아. 물론 진짜 큰 병원 가면 CT나 MRI를 촬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신건강의학과 쌤들이 여기에 일단 이제 병명은 의증이라고 쓰기는 하는데 우울장애, 성인 ADHD, 병원 원장쌤으로부터 오피셜로 뭐 우울증 정도는 내가 있는 거를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내가 성인의 ADHD가 있을 거라고는 몇 년 전에 그렇게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내가 왜 몇 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가 개선이 안 되지? 약간 이런 거를 좀 예상을 한 건 있었어. 예, 좀 최대한 밝게 얘기를 해보려고는 하는데 최대한 웃으면서 얘기는 해보곤 있지만 마음은 웃고 있지는 않기는 해요. 센터에서 한 거지만 병원 쌤이 한 얘기로는 병원 오세요. 결론은 그거예요. 거기에서는 이제 마음건강센터니까 약 처방은 할 수가 없더라고. 의약분업이라 뭐 처방전을 주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으면 되는 줄 알겠지만 사실 정신건강의학과와 관련된 약은 약국에서 팔질 않아요. 그런 처방전들은 병원에서 처방하고 병원에서 바로바로 약이 나오고 진료를 해줬던 쌤이 자기 병원을 직접 얘기할 수는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센터에 있는 다른 쌤들이 어느 병원에서 오셨다 정도는 얘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 내가 이제 그동안 내 채널에 영상들이 뭐 그렇게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올라오지는 못하잖아요. 내가 항상 컨디션이 일정하지 못한 것도 있고 집중이 일정하게 되지를 못하니까 어떤 때는 작업이 빨리 끝나고 어떤 때는 작업이 오래 걸리는 거, 이런 문제를 계속 몇 년 동안 시달려 왔는데 내가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주의집중력 문제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것 같더라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 담임쌤이 좀 어디를 좀 추천을 해주긴 했는데 그 상담센터가 어딨는지도 알아요. 지금도 있더라고. 어딨는지 아는데 그때 아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마 상담을 포기하고 그냥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다른 문제 때문에 상담 받아보라는 줄 알았거든. 사실 나는 이제 학교폭력 피해자다 보니까 학폭 피해와 관련해서 좀 상담을 추천해주지 않았나 생각해서 나는 그때까지 말도 되게 순수해가지고 중학교 가면 새로운 친구들 만나서 해결되겠지 했는데 해결되지 않더라고. 네, 중고등학교 때는 또 새로운 애들한테 학폭 피해를 당했었기 때문에 아픈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대학 이후 이제 인맥도 내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일단은 초중고 동창 모임들은 전혀 나간 적이 없고 과 동기들끼리 졸업하고 모인 것도 내가 몇 달 전에 과 대표였던 친구가 결혼한다고 나한테 연락을 보낸 거야. 그래서 그때 한 친구 몇 명 겨우 만났을 정도였거든. 그 정도로 내가 인맥을 그렇게 넓게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뭔가 하고 올해 다시 여러 가지 사회활동들을 하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좀 결정적인 실수들이 좀 몇 건 나오더라? 몰라.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내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계속 그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상담 의뢰를 했었고 그래서 상담을 시작했던 시점은 이걸 12구 참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병원 의사쌤한테 오피셜 성인 ADHD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영상을 찍어봤어요. 일단은 이제 다음에 내가 할 계획인 어떻게 되냐면 그 센터에서 이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평가서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다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좀 더 세밀한 문진을 하고 약 처방을 받든 뭐
인지치료를 하든 뭘 하겠죠?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로 인해서 겪고 있는 제일 심한 문제가 몸이 하루 종일 피로해요. 지금 이렇게 밤이나 새벽 시간대가 그나마 제일 멀쩡한 거고요. 낮에는 막 많이 자도 하루 종일 피곤하더라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외부 활동이 되게 힘들어. 몸과 관련된 문제가 제일 힘들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집중력을 뭔가 빡 하다 보면 항상 이 신경이 긴장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평소에도 생각이 너무 많고 몸이 24시간 긴장 상태에 있으니까 잠을 제대로 편하게 못 자는 거예요. 이 문제로 오지 않았나. 같이 발견됐다는 그 우울증 문제도 사실 우울증 관련 상담은 그 전부터 해왔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마 이 ADHD 때문에 있지 않았을까. 역사학자인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봐요. 근데 이게 ADHD가 보통 그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잖아요. 과잉 행동. 이 과잉 행동 현상이 근데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거의 없잖아요. 이거는 좀 사회화가 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과잉 행동이라는 생각을 진짜 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진짜 조용한 ADHD였던 이유 중 하나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는 그래도 내가 반격을 한다는 취지의 그 과잉 행동은 좀 있기는 했어요. 과민한 반응이 있었고 항상 신경이 예민했고 학교 졸업을 하고 나니까 내가 학폭을 당할 일은 없잖아. 그렇게 신체적으로 막 과격하게 반격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인이 되면서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해봤는데 아무튼 결론은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내 몸까지 힘들어진 상황이 발생을 했고 아마 행동인지 치료보다는 나가 같은 경우는 지금 몸까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약물치료를 위해서는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병원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병원 예약까지 연결해주진 않기 때문에 한번 예약하고 또 내가 몇 주 기다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 약물치료에 대한 리뷰는 올릴 수가 없다는 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 관련 시리즈 영상 첫 번째 이야기는 그냥 내가 이런 진단을 받았고 앞으로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칠 것 같다. 이것까지만 얘기를 해두고 약물처 처방이 나오기 전까지 한 영상 몇 개 정도는 이런데 증상과 관련돼서 있는 일상에서의 행동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몇 가지 꺼내볼까 해요. 그럼 오늘 이 영상도 뭐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는 사회적인 행동 문제가 없는 조용한 성인 ADHD를 갖고 있었다가 오늘의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성인 여러분들 다른 컨텐츠 영상들도 계속 밀려있는 영상들 뭐 열심히 올라갈 거니까 다른 카테고리 영상들도 많이 봐주고요. 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